이것이 조지타운에 제일 먼저 생긴 벽화입니다. 이것은 호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. 이 벽화가 생긴 이후로 여기 주민들이 영감을 얻고 벽화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조지타운이 벽화로서 유명한 그 단초를 제공한 작품입니다. 여기 보시면 호주 사람이 했다라는 게 있고요. 주변은 이렇습니다. 지금 밤 9시라 사람이 적습니다. 벽화를 두고 왼쪽으로 걸으시면요, 커피점이 하나 나옵니다. 네. 루아 커피라는 커피점인데요. 여긴 전문적으로 그 루아 커피를 파는 곳입니다. 네. 들어가 볼게요. 이곳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에 관련된 도구라든지 그리고 커피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이쪽. 가르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8시를 넘어서 사람이 적네요. 여기 보시면 다양한 커피 기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일이 다 여기 직원들이 여러 기계를 이용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. 뭐 인스턴트처럼 기계에다가 한 게 아니라 다 내려서 직접 다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 도구도 있고요. 그래서 오시면 여기서 꼭 루아 커피를 드셔보기 바랍니다. 이거는 여기서 직접 파는 제품들입니다. 기계도 팔고 있고 그래요. 외국인이 왔네요. 而且我们有这棒子咖啡，就是我们的那个麝香咖啡，猫屎咖啡，Luck coffee，Luck coffee，So welcome to，okay。